쉽지 않았을 발걸음, 쉽지 않았을 선택. 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용기 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홀트 해외 입양 가족 전통 문화 체험. 덴마크, 그곳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. 2009년 6월부터 홀트하고 MOU를 체결했고요. 해외 입양에서 종로구를 방문하시는 해외 입양인과 그 가족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통 문화 행사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고, 오늘의 행사는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. 2013년 10월 17일. 특별한 손님을 위한 특별한 체험. 체험을 하기 위해 걸어오는 입양가족이 보이네요. 체험에 앞서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. 앞치마까지 갖춰입고 배워볼 요리는 바로 김치입니다. 어렸을 때 해외 입양되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입양가족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시간입니다. 처음 만들어본 김치 한번 먹어볼까요? 그래? 이 색깔? 맵더라도 열심히 만든 김치를 통에 담고 각자의 이름을 펜으로 적는데요. 한국어 이름까지 적어놓는 깨알같은 센스. 김치 다음으로 만들어 볼 요리는 바로 한국 분식의 자존심, 한국인이 사랑하는 떡볶이입니다.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. 떡볶이를 먹어보는 시간.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먹는데요. 제 점수는요? 다음 체험을 위해 북촌으로 향합니다. 한옥 체험사리 안내센터? 뭐 하는 곳이죠?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. 조금은 어색한 전통 의상이지만 한 번씩 입어보는데요. 서로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. 그리고 떠나보낸 고국에서의 사진 한 장, 그리고 추억 하나. 마지막 체험을 위해 장소를 옮깁니다. 북촌 전통공예 체험관?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리를 잡고 다들 앉아 있는데요.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? 오늘 금박연 체험에 도움을 주실 분은 금박연 금박장인 김기호 5대 금박장입니다.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금박장의 설명을 듣고 정성 들여 해보는 한국 전통공예 금박연. 조각에 풀을 바르고 종이에 먼저 만들어 봅니다. 잘 만들어졌을까요? 짜잔!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금박연. 그럼 이제부터 실전이다. 실전이기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조심조심 그리고 꼼꼼하게. 금을 다루는 손길은 아기를 다루듯 정성스럽게. 그렇게 하나 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름다운 금박연, 오늘 어떤 작품을 만들었죠? 덴마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한국 전통 금박 색깔피. 사용할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겠죠?
Oh, this was good. It was actually fun. It was learnful, and I never knew how they actually made these. So this was a good experience. It was fun to try. Oh, today has been very good. Very funny to make this. I think it's been a really, really good day. A good experience to be with my family and to participate in this book printing.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로 돌아가는 발걸음. 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길 소망합니다.